안녕하세요. 선야초 나라입니다. 이제 열매들이 파랗게 달려서 크고 있습니다. 열매 모습이고 잎의 모습입니다. 가시들이 많이 달려있는 바로 찔레 열매입니다. 이 찔레 열매는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반쯤 익은 상태에서 약재로 사용을 하고 또 당금수를 담아 먹을 때는 잘 익은 열매를 사용합니다. 지금처럼 이렇게 푸른 상태에서 약간 덜 익은 상태에 이걸 채취를 해서 말려가지고 1일 10 내지 15g씩 달여서 차로해서 복용합니다. 또 당금수를 담을 때는 빨갛게 잘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용기에 담아서 30도 이상 당금수를 넣고 밀봉합니다. 해서 6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건더기는 건져내고 다시 숙성시켜서 한 잔씩 드시면 남녀 호르몬을 또 성기능을 좋게 해주면서 발기부전이나 전립선, 신장, 노화방지,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며 회춘의 묘약이고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국제연구학회에 따르면 이 찔레 열매는 천연 인슐린이 여주보다도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연구가 되었고 또 임상실험에서도 각종 대사성 질환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나 혈당관리 또 만성 합병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찔레 열매는 한방에서는 영실이라고 하고 함유하고 있는 사포닌 성분과 지방산, 비타민C, 아미노산 등 성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. 네, 사용시 주의사항은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만 이 열매에는 미량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은 주의를 요합니다. 찔레 열매였습니다. 그럼 산화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